promise, the promise, th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the promise, th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내게 꿈이 없다, 내 꿈이 없다, 생각하지 마. 내 안에 주시는 주의 약속 날 세상에서 빛나게 하리. 그 약속 날 일으키네. Promise, oh, promise, oh, promise, 주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oh, promise, 주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우리 이어서 찬양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같이 꿈을 꾸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 보시기,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더라. 나를 창조하시,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한 번 더 주님 보시기,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나를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찬양할게요.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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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운동하면서 promise, 주님의 약속 반대쪽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한 번 더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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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우리 친구들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지 않아요? 네. 우리 부지런하죠? 다들. 네, 부지런히, 네, 집에 오자마자, 네, 손부터 잘 씻고, 옷 갈아입고, 네, 학교 숙제 미리 다 해놓고, 네, 학원 갈 준비, 내일 학교 갈 준비 다 해놓고, 그러고 놀고, 네, 밤에, 늦게 자지도 않고,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들께 잘 주무셨는지 인사하고 다 하죠. 그쵸? 부지런하잖아. 얼마나 부지런해. 다 꿈과 같은 일이에요? 아, 이거는 만화책에 나오는 거,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그렇지 않죠? 자, 오늘은 어떠한 부지런함이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를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우리 친구들 잠언 알아요? 잠언? 잠언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잠언이 몇 장까지 있어요? 잠언은 매일매일 읽으라고, 매일매일, 한 달에 매일매일 읽으라고 31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있는데, 30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28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달이. 하지만 뭐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 달에 보통 31일이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잠언 30장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 네 가지를 잠언 30장에 쓰여 있는데, 그 동물들이 바로 뭐냐면 이 동물들이에요. 땅에 사는 작은 것 가운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지런하다 그러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지혜로운 거. 지혜롭고 부지런한 거, 부지런한 거. 예. 네. 첫 번째는 개미. 첫 번째는 개미.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소리. 예, 네, 오소리. 그 다음 세 번째가 메뚜기.
유재석 아저씨? 메뚜기? 그 다음 마지막 굉장히 지혜로운 거 네 번째가 도마뱀, 도마뱀. 아니 왜 이 동물,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성경에 왜 이 네 가지 동물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얘기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 굉장히 지혜로울까? 거꾸로 한번 올라, 거꾸로 올라갈게요. 맨 처음 도마뱀. 도마뱀이 지혜로운 이유는 손에 잡힐 것 같아. 그쵸? 딱 보면, 아, 손에 금방 잡힐 것처럼 사람 주위를 막 이렇게 다녀요. 싹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일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살고 있는 왕궁에 자기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있어서 지혜롭대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 그 다음, 메뚜기. 메뚜기가 지혜로운 건, 왕이 없어요, 왕이. 메뚜기에게는 왕이 없지만, 그래도 줄을 지어서 이렇게 행진을 한다. 줄을 지어서 막 다닐 수 있다. 이런 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왜 지혜롭지?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 다음, 오소리. 오소리는 왜 지혜로울까요? 오소리. 오소리에 대해서 알아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동물 뭐 얘기할 때 오소리에 대해서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오소리는, 되게 연약한 동물인데도 바위 속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어서 지혜롭대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서 아마 그 연약함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 다음, 마지막, 개미. 개미가 지혜로운 이유는 뭘까요? 부지런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개미는 여름에 양식을 모아놓을 줄 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름에 양식을 모아놓을 줄 안다. 그래서 되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개미. 개미는 여름부터 이제 겨울이 오면 먹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때를 위하여 이렇게 부지런히 이런 것들을 모으잖아요. 양식을 잘 모으잖아요. 개미는 일단 부지런한데, 개미는 힘이 세죠. 자기 몸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것들을 자기가 운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개미는 일만 하잖아요. 일만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는 개미들은 전투개미래요. 전투개미. 개미들 중에도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개미는 매일매일 일하지만 전투개미는 맨날 놀아. 예. 전투개미는 맨날 놀다가 얘네는 일도 안 하고 맨날 뭐, 일개미는 맨날 먹을 거 이렇게 막 운반하는데 얘네는 왜 이렇게 안 하지? 하지만 어떠한 개미들이 공격받게 되면 갑자기 얘네들이 돌변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다해서 일개미들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일개미, 여왕개미 이런 것들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전투개미. 하여간 이 일개미는 부지런해서 잠언 6장 6절에 부지런한 것에 대해서 잠언에도 또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좀 배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지런함을 배워라. 오늘 부지런함으로 목표를 이루다라는 이 제목 가운데 우리 부지런함이 나오는데, 부지런함에 대해서 목사님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곧바로 쉽게 뚫리지 않는 구멍을 뚫기 위하여 날마다 동일한 일을 반복하면서도 낙담하지 않고 또 다시 도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지런한 것은 그냥 괜히 부지런한 게 아니라 동일한 일을 반복하면서도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어른들은 농담으로 얘기해요. 어른들은 농담처럼 얘기해요.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지런한 것도 좋은 쪽으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함도. 목사님이 이걸 딱 읽다가 뭐가 딱 생각났냐면, 목사님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제가 마지막 졸업할 때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책에
뭐라고 사자성어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왜 이런 걸 써주시지? 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 부지런함에 있는 단어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준비하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알아요? 이거? 수적천석이라고. 예, 수적천석. 예, 물수, 물방울석, 뚫을 천, 돌석 이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처마 끝에 이렇게 건물 끝에 있는 끝으로 이렇게 맺혀지는 이 물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런 물방울이 결국 그 밑에 있는 바위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그 돌에 이렇게 그 돌을 뚫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이름이 석승호잖아요. 목사님 석자가 돌석자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해서 너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돌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가져라 이런 말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예. 부지런한 것들 계속해서 꾸준한 것들은 결국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에는 우공이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공이산.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이사하다 할 때 있자잖아요. 이사할 때.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겼다는 그런 말인데 어떤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에 보면 우공이라는 사람이 북산이라는 데 살고 있었는데 거기 앞에도 산이 있고 뒤에도 산이 있어. 근데 그 산이 너무나도 높아서 그 산을 이렇게 돌아서 다니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가족들을 딱 불러놓고 우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아나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산을 옮겨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가족들 다 불러서 가족들이 산에 있는 흙을 다 모아다가 흙을 지어가지고 바다에 버렸는데 흙을 지고 바다로 가서 바다에 버리고 다시 집에 돌아온 기간이 1년 걸렸어요. 1년. 흙을 막 이렇게 내고 가서 바다에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게 1년 걸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우공이라는 사람한테 와서 아니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십니까? 이거 이런다고 해서 산이 옮겨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우공이라는 사람이 내가 죽으면 여기 그림처럼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그 산을 옮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겼을까요? 못 옮겼을까요? 뭐 거기에서는 그냥 중국에 있는 고사성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뭐 옥황상제가 나타나서 뭐 산을 옮겨줬다 뭐 감동해서 옮겨줬다 이런 말이 쓰여져 있지만 하여간 우공이라는 사람 어떤 일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을 하게 돼요. 이런 게 진짜 중국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거 찾아보니까 끊임없이 노력했더니 정말 이뤄낸 일이 정말 있었어. 얼마 전에 2006년도. 2006년도면 우리 친구들 몇 살이에요? 그래요. 그 정도 되죠. 2006년도에 중국 쓰얀시라는 데에서 어떤 한 사람이 동네에 있는 사람이 여기 시가 귤이 나는 동네였는데 귤을 저기 멀리 갖다 팔으려고 귤을 이렇게 메고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깜깜한 그리고 좁다란 길을 산을 돌아서 가다 보니까 발이 미끄러져서 그 사람이 귤을 메고 가다가 죽은 거였어요. 떨어져서 산에서 굴러떨어져서 죽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러면 산을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위험한 길을 돌아가지 말고 이 산에 구멍을 뚫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보통 터널을 뚫으려면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을 가지고 뻥 뚫고 거기에 무너진 흙을 이렇게 파내고 뭐 이렇게 큰 뭐 포크레인 뭐 중장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파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이 단순히 삽을 가지고 이걸 파기 시작한 거예요. 삽을 가지고. 나라에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폭발물과 이런 기계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동네는 너무 못 사는 지역이어서 거기까지 이렇게 돈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5년 동안 400m 길이가 400m 되는 터널을 뚫었어요. 400m 되는 터널을 뚫어서 그래서 3시간이 넘는 거리 이렇게 돌아가면 3시간 동안 위험한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지만 위험한 거리를 30분으로 터널 안으로 쑥 들어가면 30분 만에 갈 수 있도록 단축을 했고요. 이것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통행료의 수입을 받아서 그 마을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줬다는 그런 게 진짜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목표를 하나 세우고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노력하면 결국 커다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첫 번째 고레스 왕이 드디어 저기 가서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 고향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데리고 나왔던 첫 번째 지도자가 바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짓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이번 주는 스룹바벨이 나온 이후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지도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 오늘 읽은 거? 에스라. 큐티 하잖아요, 큐티. 에스라. 에스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학자였어요, 학자. 예, 학자. 학자였지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스라야라는 사람의, 발음 되게 힘들어. 스라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다섯 번째 손자였고, 그리고 제사장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모세의 형 누구예요? 아론의 15대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뭘 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너무나도 마음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반드시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은 포로의 시기부터 그리고 나와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손목에, 가슴에 새기고 손목에, 이마에, 그리고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보면서 늘 지키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진짜 그 말씀대로는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라의 마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늘 배우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게 바로 이 에스라였어요.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익숙하다는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고 잘 알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잖아.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런 목표가 있을 텐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라처럼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부지런하게 활동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얘기했죠 목사님이 가전제품을 고치셨다고, 그쵸?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고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낮에 끊임없이 하시고 밤 늦게까지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 이렇게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우리 친구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하나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매일매일 어떤 순간에 해야 될지 늘 고민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목표를 두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런 이런 에스라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부지런히 내가 할 일을 잘 찾아서 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자 에스라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생활했던 우리 에스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에스라도 그러하였고, 저도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더 좋은 목표를 이루어드릴지 고민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